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 SCM을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핵우산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 동맹은 철통 같다고 밝히고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핵무력을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이정섭 국방장관이 3일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54차 안보협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지속해서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 억제 수단 연습, 즉 핵우산 훈련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 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of heightened tension, our alliance is ironclad.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특히 한국의 애도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규탄하면서 미한 양국은 연합 군사 훈련을 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it's highly unfortunate that the DPRK has chosen to interrupt this solemn period with the illegal and destabilizing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st night, as well as additional missile launches today. I've consulted with Minister Lee, and we've decided to extend Vigilant Storm. 이종섭 장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께서는 핵 및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으며 두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3일 VOA에 우리는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를 4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은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데 안보리가 공개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량의 미사일 발사를 멈추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의 일부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 문제에 관해 안보리의 강력하고 일치된 발언을 듣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르아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연합훈련 확대 등 미국과 한국의 최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한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한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직접적인 반감을 표출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certainly meant to get the attention of Washington. They've made it very clear that they're opposed to those exercises.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a very tense phas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연합훈련과 확장 억제 등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최근의 조치들을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 한국 방어 공약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What North Korea wants to do ultimately is to break the US-ROK alliance. The levers they are hoping to use is posing an ICB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such that an American president would be reluctant to respon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 use against South Korea using nuclear weapons.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7차 핵실험을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룬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은 미중 미러 갈등이 계속되는 현재 지정학적인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ere are no repercussions. And if there's going to be any kind of repercussion, they're going to get it anyway because of this barrage of tests. So why not add a seventh nuclear test to this, right? So I've been saying that geopolitical environment is actually favorable for North Korea.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각각 전략적 인내와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는 한 이 같은 긴장 고조는 피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from China. We're just opening the border with China. Is this going to complicate that situation? Will China basically back us in the UN and prevent the US and South Korea from pushing forward on sanctions there? 고수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방 한계선 NLL 이남을 향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자 거기생의 소재 파악을 위한 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 서비스국 위협조사 분석 담당 부차관부는 3일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거기생과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거기생은 이미 지난해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거기생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적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 중인 정의에 대한 보상은 국제사회 테러 자금 조달과 대량 살상무기 획득,
제재 회피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77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최근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한국이 다시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부는 3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캐나다는 올해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중요한 결의안에 한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이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도 2일 VOA에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